다음은 문제 8번입니다. 3, 4, 5km 변전소의 충전 부분에서 5.98m의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울타리 최소 높이는 몇 m인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리 판단 기준 제31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다 계산을 하고 저 거리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예, 지면에 또는 전주 위에 3, 4, 5kV. 3, 4, 5kV에 해당되는 충전부가 있다. 뭐 케이블이 있던 기계가 있던 있다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몇 미터 지나서 예, 울타리를 설치를 한 거죠. 지금 얼마큼 떨어졌다고 얘기했나요? 예, 5.98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얼마만큼 잡아줘야 하느냐? 그거 물어본 거죠.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전압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나는 거예요? 5.98 플러스 X가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나오겠죠. 결론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다 계산을 하고 거기서 이거를 또 빼줘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울타리는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 문제에서 보니까 다 2m 이상이네요. 예. 선별할 수 없습니다. 우선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할때 우리 이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따라지나요? 예, 160kV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눠지죠. 우선은 예, 3, 4보니까 당연히 높았고요.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기본이 이하인 경우 기본이 우리 6m죠. 그러면 초과인 경우에는요? 초과인 경우에는 6m 그대로 내려오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쓸게요. 6m 내려오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어려운 우리 근호 단수 처리하고, 높이는 예, 0.12m씩 가산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이 단수는 예, 기준이 몇이에요? 160이었으니까. 3, 4, 5에서 기준 160kV를 빼고 몇 킬로미터마다? 몇 킬로볼트보다? 10킬로볼트마다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예, 계산해 볼까요? 5 나오고, 예, 5 나오고, 8 나오고, 예, 하나 넘어갔으니까 1, 1, 8, 5. 예, 저 산수 못합니다. 10을 빼니까 이렇게 되네요. 예, 이거보다 이상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예, 절사해요. 절상 해야 되죠.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단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예, 19가 나옵니다. 19를 여기다 딱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 값이. 여기 값이. 예, 산수도 못하니까 곱셈도 못합니다. 그죠? 8점? 예, 2, 8이 나오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울타리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우리 울타리 높이는 2번 2.3m가 되겠습니다. 뭐 2.3m에 펜스를 설치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답이 되겠죠.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차근차근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3m 우리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이고요. 예, 제가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주 나오는 조항이기는 한데 자주 나오기는 조항이기는 한데 우리가 자주 안 보는 예, 항목 중에 하나죠. 우리 동기발전기에 사용하는 전력 계통에 시설해야 하는 장치. 동기발전기. 그래서 아마 고민하다가 찍으셨겠죠. 동기 나오니까 동기겠지. 예,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 기준 제5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예, 별표 많아요. 별표가 많습니다. 별표가 많다는 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보다 뭘 많이 했었나요? 우리 이 50조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 계측 장치.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온도, 진동 이렇게 다섯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 전압 전류계. 그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전력계가 나오니까 전력계도 같이 설치한 거랑 매한가지다. 그리고 이건 전기적인 내용이었고 예, 이거 외에 기계적인 내용, 온도하고 진동, 이거였죠.
예, 그리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동기발전기는 전력계통의 시설일 경우에는 뭐예요? 동기 검정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여러 대 설치하기 때문에 이 동기 서로 간에 예, 주파수 전압을 맞춰주는 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입니다. 아마 동기동기 해서 찍으셨으면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문제 9번은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